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15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평론가 곽동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휴먼 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가 미래다 이은영입니다. 어제 감사했습니다. 아,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구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니, 많이 늘었어요? 네. 거의 만 명 다 들어가네요, 진짜? 거의 직전에 와 있어요, 지금. 오, 예. 그래요. 어쨌든 좋은 영상. 시간은 어떻게 돼요? 네? 시간은? 누적? 네, 누적 3000 지금 3100인가? 많이 됐네. 많이 됐어요. 네, 방송 한번 하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방금 기자회견 잘 보셨죠? 이 기자회견은 정말 중요한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여태까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너무나 눈에 띄었죠. 나경원, 그리고 최성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이런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언론의 언론, 그리고 정치인 집단, 그 다음에 어떤 증인, 이런 사람들은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가 최성애를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저희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과 그 사법 정의 실천 뭐 행동 연대인가? 예, 그분들 그다음에 두 분이 3시에 오늘 자세하게 다시 오셔갖고 오늘 고발 내용을 다시 3시에 정치 클리핑이 끝나고 계속 이어서 3시부터 4시까지는 안진걸 소장님과 거기 다른 소장님과 함께 3시 저 고발자들이거든요. 저까지. 그래갖고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윤석열의 징계위원회가 12월 2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임이 정당하겠죠.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발빠르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윤석열의 거취가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사들. 판사를 사찰했다는 것은 검사들이 이제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 판사,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재판정에 세워갖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기소 집단이 아닌 이제는 재판의 판결까지도 개입했던 이거는 검찰 농단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검찰 농단 이 사태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검찰농단 사태의 핵심은 판사 사찰입니다. 이거 사실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대법원에서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질을 쳤습니다. 언론을 향해서 특정 판사가 예전부터 우리 법 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혹은 좌편향 판사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을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보게 되면 결국 재판부의 판사가 교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놓고 봐서 검찰 권력을 사사롭게 쓰고 이거는 성스럽게 제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돼야 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든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 놓고도 본인은 아주 뻔뻔스럽게 저희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직무정지, 직무배제 관련돼서 요청이 들어갈 거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25일 밤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26일에는 정식으로 본안 소송을 낼 거라고 하는데 뭐가 어떻든 저희가 준비했던 것만큼 윤석열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 양반은, 이 사람은 정말로 검찰에 대해서 자신이 판사 뒷조사나고 다닐 정도로 떳떳하지 못했으면서도 뭘 잘못했는지 일에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예, 윤석열이가 지금 행정소송을 했어요. 지금 직무정지 소송을 했는데 처분 취소 소송. 예. 지금 변호사가 이완규, 이석웅 변호사는 윤석열, 이완규는 윤석열의 동기고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석웅 변호사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추한고 선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임명권자인 그리고 지휘감독권자가 해임, 즉 그 직무 정지를 시켰는데 부당하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니까 가능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행동을 얼마나 공감해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경원 씨나
아니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진짜 이런 강한 어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수사를 했다 그러면 아 검찰은 여야 할 것 없이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겠지만 누가 봐도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제가 기자회견을 보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검찰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 사단들이 검사장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그 측근들이 이제 뭐 검사 뭐 항명 뭐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검찰도 공무원이에요. 다른 조직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어떤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그 집단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청원을 올렸잖아요. 집단행동하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사직서 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커밍아웃 검사 네? 사표 받자 이래 해야죠. 그게 아마 이번에 효력을 나타낼 겁니다. 청와대도 빨리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이거에 대한 답변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요건이 됐죠. 그건 한 달에 꽉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숫자는 상관이 없고 답은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결론 과정을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마감이 된 그 시점에 마감이 돼야 되면 예. 하는 거예요. 20명 그러니까 마감이 안 돼도 20만의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마감이 돼야 된다. 네. 좀 더 기다리고 숫자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게 저희가 10월 20몇일 날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곧 한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난 진짜 기가 막혀요. 어디 일선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하면 네. 바로 징계 처분이나 어떤 바로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스스로도 검찰은 스스로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어디서 우리를 건드려 그래서 청와대가 뭐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괴로울 사람은 가장 힘든 게 추미애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자로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나서서 물론 법무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 판단할 문제고 그것 또한 대통령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믿고 끝까지 가는 분이신데 근데 이런 중대한 판사 사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기 당연하죠. 때문에 당연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총대를 메고 지금 검찰과 전면전인데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언론이 여기서 이제 받아 써주고 하는 거는요. 저는 검찰 개혁이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저녁 때 김태현 기자가 심층분석할 때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종원 PD가. 다른 것보다 돈 문제 복잡하거나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거가 올라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놓고 그 전에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타니 판사가 당시에 그걸 고발하고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검찰이 가져와서 검찰 변명은 참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씩만 갖다 썼다 한 사람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검찰농단이고 사법농단으로 나가는 또 다른 변형입니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는 대통령이 보시기에도 법조인으로서 인권변호사로 살아왔던 사람을 볼 때 이런 일이 가당키당한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이 판사의 목을 조를 수 있냐라고 어저께 글 작성자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판사의 목을 뒤흔들었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판사를 검사가 협박하듯이 이렇게 했다면 재판이 제대로 됐을 리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이 크게 책임져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 검사장들이 뭐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제가 명단을 좀 봤어요. 네. 김우건 서울북부지검장, 노정현 서울서부지검장, 이주영 의정부지검장, 그다음에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이두봉, 이두봉 유명하고 노정환,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권순범 뭐 이런 사람들 다 여완섭 여주지청장 유명한 핵심이죠. 분이죠. 예, 핵심. 뭐 박찬호 제주지검장 당연히 껴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뭐 김지영 서울고검장 여기서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비롯해 대검 대검찰청 소속 검사장급 간부들은 빠졌어요. 그 참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 프로세스에서 댓글놀이들이나 하고 앉아 있고 거기에 이제 검사들이 저는 이거를 뭐 검사들의 집단행동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개혁에 저항하는 마지막 기득권들의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얘네들은 잘 몰라요. 추미애 장관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예상을 못했을 리도 없습니다. 물러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은 12월 2일 날 어떤 징계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면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게 공무원이 자기 의사표현 정치적인 역량을 집어넣고 조직을 올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떠들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줄 선 사람들 징계줘야 됩니다. 대놓고 계보를 나타내서 나가고 있는 거. 지금 장용진 기자가 페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검사들에게 묻는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 건 괜찮고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하는 건 안 되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수사하면 정치적 중립이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감찰하면 정치적 중립 훼손이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지휘권자가 제대로 하는 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뭘 한다가 아닙니다. 확실한 빼박 증거가 판사 사찰입니다. 대한민국 판사 사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대해서.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예, 검찰과 여태까지 윤석열 사단과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작자들은 사실상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요. 어떤 기가 막힌 얘기도 있냐면요. 윤석열이 직접 카톡으로 기자에게 글을 쓰면요. 그게 단독이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윤석열이 친한 기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친하게 지내는 기자들에게 윤석열이 직접 카톡을 쓴답니다. 어디 대검의 어떤 그 보좌진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 직접 그걸 카톡으로 써갖고 보내면 그게 단독 그래갖고 나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기사를 쓴 거예요. 제가 언론을 보면서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대부분 뭐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그렇죠? 뭐 집단 행동에 나선다 추미애에게. 이게 핵심이 아니죠. 윤석열의 비위 행위에 의해서 감찰사항이 어땠고 언론은 그걸 파야죠. 왜 추미애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에게 적용되어 있는 혐의들이 진짜 맞나 안 맞나를 취재하는 게 검찰의 소임이거든요. 근데 언론은 그 모든 걸 싹 빼요. 마치 윤석열이 피해자인 것 같이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윤석열의 뭐 징계는 부당하다. 왜 징계를 내렸냐가 중요한 거죠. 어? 근데 한통속이죠. 여태까지 검찰을 비호했던 세력들, 언론, 공동정범입니다.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떨어지면 본인들도 앞으로 언론 권력을 휘둘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응? 이거는 윤석열이가 어떤 비위행위, 감찰상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이제 법무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부가 뭘 해야 되냐.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어떤 겁난, 네, 부추기는, 계속 기사를 쓰는데,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냐. 윤석열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야 돼요.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으니까 추측성 기사도 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감찰 결과가 윤석열은 조선일보 사주, 그 다음에 방상훈뿐만 아니라 JTBC, 어떤 감찰 결과의 내용이 나오면 그 감찰 결과를 법무부도 이제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발표를 안 하는데 어느 정도 감찰 결과의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의 사찰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그 판사의 사찰이 왜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서 그게 시작했는지 어제 대검의 그 감찰관실에서 대검이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죠. 거기서 어떤 단서를 찾았는지 그런 것도 왜 내용이 나오면 얘네들이 이제 입을 다물게 되거든요. 윤석열의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누가 봐도 아니 검찰들이 판사의 성향을 조사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랬다. 이거는 검찰 농단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도 좀 빠르게 어떤 감찰 결과를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감찰. 그렇죠. 성향파 같은 게. 그러니까 윤석열 말만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네. 현재 법무부 입장은 안 나오니까.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사 정보 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서 검사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니까 무자격이 이렇게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게 사찰이다. 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언론이 어쩌냐면은
그 우리 변호사 선임 해봤을 때 알지만 굉장히 고민하다 하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언론을 통해서 배부됐던 게 윤석열을 돕겠다는 변호사가 10여 명 이상 되지만 윤석열은 그거보다 기수가 좀 오래되거나 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이미 그때 명단 다 나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 할 거고 그 말씀하시는 본인 카톡이 됐건 저는 이게 아주 가까운 측근이 아니고선 절대 모를 정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오늘 딱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의 서울대 동기와 충암고 뭐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 집어넣어서 있었던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추잡한 거죠. 내가 왜 징계를 받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 판사 사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으면 나는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몰랐다 왜 이런 걸 하는지 몰랐다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게 최소한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판사 사찰 여부에 대해서 그걸로 징계를 받았으면 내가 지시한 게 아니면 열받아서 소리 지르게 돼요. 난 그런 거 시킨 거 없어. 특유대로 이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시킨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순간 그 작성했던 판사 같은 경우, 검사 같은 경우는 시켜서 한 거다라고 나가게 되면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 얘기는 빼고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언론 플레이하고 있고 이걸 언론이 받아 써주고 있습니다. 정말 한통속입니다. 진짜 이게 윤석열이 착각하고 검찰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을 예전부터 주장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칼자루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데 이 검찰은 원래 그런 조직입니다. 늘 자기네들이 칼을 쥐고 있었는데 남이 자기들에게 칼을 들이대면요 본능적으로 저항을 해요. 그렇잖아. 여태 예의 없는 앉은 걸 받아요. 아니, 제가 방송 중에 모르고 켜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검찰은 그 누구들에게 칼자루가 본인들을 향해서 온 적이 없어요. 늘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 이 그 참 7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수술대에 오른 거거든요, 검찰이. 그래서 이 저는 윤석열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조국 전 장관의 무리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일반 사람들도 우리는 검찰이 우리 측에 정말 상식적인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을 응원했거든요, 순진하게. 우리 민주주의에서도 옛날에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할 때 윤석열 정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국 장관 수사하는 거 보면서 야, 검찰이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구나라는 무서운 존재하구나라는 걸 알아서 깜짝 놀랐죠. 정말 진짜 두려움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법원들의 판사들을 불법 사찰할 혐의 이거는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고 양승태 블랙리스트의 버금가는 검찰 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이고 우리가 이긴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검찰개혁의 칼자루는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어요. 지네들이 아무리 여태까지 어떤 캐비넷의 사건들을 끄집어내갖고 저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게 그 무엇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난처하죠. 그 극우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극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미애 장관이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윤석열을 서둘러 직무정지시켰다라는 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고 감찰 결과가 나면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 내에서 떠들고 있는데 사실 아니할 것도 없이 그냥 판사 농단에 대해서 사법 농단에 대해서 왜 윤석열은 해명하지 않지? 라고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네가 시킨 거 맞지? 라고 캐물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추한 법무부 장관이에요. 오늘 언론들 보세요. 17명의 검사장, 추미애 장관, 법치주의 훼손 심각.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법치주의를 누가 심각하게 훼손을 했는데요.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는 게 법치주의 훼손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검사들은요, 본인들이 특별한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법원은 사법기관이고, 본인들은 행정부거든요. 본인들은 검찰이라는 특수한 하나의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부의 하청이라는 걸 몰라요. 외청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 맘대로 늘 법정에서 다퉈야 될 건 변호인과 검사가 싸워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판사까지 매수를 한다든지 때로는 아니면 그들의 성향에 맞춰서 판사와 재판관도 본인들에 의해서 바뀌는 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많은 정보가 있겠죠. 판사들도. 네.
뭐 본인 동료들 중에 검사가 된 친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검사의 비율을 들으면 판사들은 그 사람을 기소하지 못해요. 근데 검사들은 어떤지 아세요? 어떤 판사가 어디 가서 무슨 뭐 부정한 일을 했다.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무슨 사건 딱 할 때 그 사람이 주임 판사다? 그거 까요. 여태까지 판사 길들이기가 검사들의 그렇게 했던 거예요. 판사들의 보이지 않는 이런 비밀 사찰로 해서 이번에 검찰에서의 판사 사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판사들의 자녀들을 그 사람들을 왜 들여다봅니까?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좌편향한 판결을 냈던 판사다라는 식의 기사가 언론 헤드라인에 맞춰서 나옵니다. 바뀌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자식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턴 건데 거기에 적힌 게 얼마 없었겠죠. 그리고 그 문건 자체를 만들 때도 꼼꼼하게 지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법부가 만들었던 걸 갖다 썼다. 근데 이게 이 사법부가 만들었던 판사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이걸 받았던 반부패 부장이 화를 내면서 절대 공개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왜 받아왔냐고 난리를 쳤던 부분이에요. 밀봉되어 있어야 될 내용을 살펴보고 그걸 보고서라고 쓰고 정말 안타까운 건 이거를 작성한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저께 글을 썼어요. 진짜 가루가 되게 까여야 됩니다. 사찰이 뭔지도 모르고 이 정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검찰의 신복이라는 식으로 떠들었다가 윤석열도 알죠, 저희쯤 되면. 이게 보면 이 사법 이슈가 검찰 개혁 이슈가 상당히 이게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팔로우업을 계속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뭐가 쟁점인지 전혀 알기가 어렵거든요. 어저께 이제 김태형 기자 그것도 요새 계속 보는 게 그걸 알기 위해서 보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론전인 것 같아요. 앞으로 3, 4일이 여론전인데 오늘도 지금 그 조사 결과 두 개가 나왔는데 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잘 못하고 있다는 흐름으로. 네네. 그게 더 많이 나왔어요. 오늘 TBS가 리얼미터 의뢰해서 그 직무정지에 대한 평가한 것도 잘못한 게 56.3%가 나왔거든요.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다? 네,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잘한다가 38.8%밖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쿠키뉴스랑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한 것도 보면은 그 누굴 더 지지하냐 이건 좀 약간 인물 대 인물 대결로 해서 누굴 더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추 의원 대결을 네네 둘이서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데 예, 근데 윤 둘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윤석열 청장은 42.9% 추미애 장관이 39.3% 언론이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안 갖고 어떤 여론조사를 해야지 추미애에 대해 무슨 권투하는 것도 아니고 권투예요 뭐 복싱도 아니고 그걸 대결 링에다가 올려놓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또 수준 이하의 여론조사 그래서 지금 이 여론 자체가 지금 딱 중앙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검찰 항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지금 검찰도 굉장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평경사들 아직 조직적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쟁점을 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조사 결과를 좀 그 하나 갖고 왔고, 빅데이터 분석을 갖고 빅데이터 왔거든요. 분석. 지금부터 예. 이윤영 소장님의 중요한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 스피치로그라는 분석 툴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최근 일주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포털이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왔나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갖고 왔는데요. 자료가 지금 올라오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19일부터 26일까지 그 SNS하고 언론에 나왔던 그 단어들 제일 종합한 걸 보면 코로나가 역시 1위예요. 코로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여전히 커요. 사이즈가. 그러면 1위 코로나, 2위 윤석열, 3위 추미애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점수차가 키워드 지수 점수차가 5.2하고 2.6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는 역시 언론에서 많이 받아준다는 거죠. 윤석열 이야기를. 그 다음에 배 이상 달아줬네. 네네. 윤석열. 배 이상 달아주다 보니까 그게 다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윤석열에게는 이렇게 많이 달아주면서도 좀 옹호하는 기사들이 그쵸, 많이 나오고. 그렇죠. 좋은 기사들을 많이 달아주고. 추미애도 3위에 올라갔지만 좀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들어오니까 여론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발언량, 언급량 비교표 추이 분석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윤석열 그 총장이 지금 빨간 선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주황선이에요. 지금 거의 만나기 직전에 가 있고 약간 꺾였어요. 이제 윤석열 청장에 대한 그건 언급량은 좀 꺾였고
지금 이 파란 선으로 지금 치고 올라온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얘기를 막 하고 계시거든요. 희한하게 왜 언론은 이낙연을 그래도 이낙연은 비판 안 해줘요? 현재는 아직은 안 하더라고요. 네. 희한하게 우리나라 조중동이 그래도 이낙연은 비판 안 해. 천만 다행입니다. 그나마. 예,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네, 네, 뭔가 이유는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명만 비교를 했어요. 윤석열 대 추미애 장관 비교했으면 했는데 지금 일주일, 오늘까지 보면 거의 이제 크로스 직전으로 지금 상황이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그 발언의 내용이 이제 다 보도가 될 텐데 지금 연관 키워드 분석을 좀 해보면은 추미애 장관님은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기 1위가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왼쪽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분석한 키워드 분석이고 오른쪽이 윤석열 총장 건데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과 자기 그러니까 세 개가 큰 원이 있잖아요. 추미애 윤석열 법무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무부 입장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가 세 개 톤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자기 얘기만 해요. 윤석열 동그라미만. 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만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자기 얘기만 해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많이 지금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그만큼 사주에 몰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장을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찰 저기 감찰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언더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가 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계속 자기 입장 변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제 두 장관 그러니까 장관과 총장의 그 키워드 발언 내용 중에 중복 키워드들의 그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는 지금 꽃길, 심재철, 동봉투, 수사정보 담당관실, 예산 이런 식으로 약간 스몰톡 중심이고 약간 감성적인 단어들을 이거는 우리 많이 문재인 나와요. 대통령 지지자들이 추미애 장관 응원차 그렇죠, 꽃길만 그렇죠. 걸으시라 예. 아니면 꽃바구니 보내고 최근 일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톤인 반면에 심재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렇죠, 2위에 올랐네요. 2위에 올랐어요. 아, 똑같은데요? 거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 언론이 오히려 이제 이게 심재철도 그렇게 얘기를 당신의 이게 심재철은 여권 심재철이 지금 감찰 국정으로 가 있죠. 예, 전 반부패 비서관 그죠 친여권 인사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약간 그 치는 내용으로 심재철이 인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재철이 2위에 올라간 건 제가 보면 네. 최근에 있었던 법무부 특활비. 아 그때. 그때 감찰 국정이기 때문에 심재철이가 아마 언론에서 이슈를 다룬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공정한 비전, 중대재해, 편법 반칙, 골프장. 이런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행보할 때 나오는 단어 그렇죠. 이거는 검찰총장의 키워드라고 보기 힘들고 네, 그렇죠. 공정, 비전, 네. 중대재해, 네. 편법 반칙 이런 네. 것은 저쪽이 반칙한다. 대선 메시지에나 어울리는 어떤 네. 윤석열의 키워드죠. 키워드들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 여론은 지금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약간 혼동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이제 그 선행지수 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크로스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보셔야 여론 앞으로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빅데이터 분석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저요? 네네. 그리고 여기 스피치 로그 툴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네. 이거 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려요? 아,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매주 해주세요. 빅데이터 네, 분석. 왜냐면 빅데이터 분석이 결국은 포털의 노출량이거든요. 그렇죠. 미리 약간 선행지수예요. 여론조사. 이거는 미리 빅데이터. 저는 사실 포털에서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 빅데이터 좀 여론조사 매주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곽도 부사장님 네. 말씀하셨죠. 다른 것보다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프레임을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나 야당과 함께 뛰는 선수라고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국민들 진짜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에서 봐야 될 것은 조선일보가 5시간 전에 토해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제목이 뭘 해도 콘크리트 지지. 문재인 대통령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럼 뭐라도 지지하죠, 그럼? 당연하죠. 대깨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나왔는데 52.6%가 잘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국정지지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여당 같은 경우 43.4%나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이 43.3%였고 정당 지지율 35%로 됐고 그러니까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게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언론이 언제 제대로 보도한 적 있어? 라고 얘기해가면서 잘못된 걸 집어넣는데 우리가 포털을 보면서도
아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휩쓸려 갈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추미애가 뭘 잘못해서 법무장관이 잘못한 걸 집어넣어야지 다음 주에는 이게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 결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 뭘 고민을 하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검사들이 약간 반항할 때 저항할 때 우리가 국민청원 운동을 했거든요. 네.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또 뭔가 우리 시민들이 지금 그렇다고 촛불을 들 수는 없거든요. 오늘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찾아보겠습니다. 하루면 나와요. 내 머리에서. 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저기서 뭐 고검장들 네. 뭐 이렇게 추미애가 잘못했다 그러고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거는 평검사들이 나서야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가 윤석열 라인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윤석열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검장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추미애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묵묵히 일하는 평검사들 월급이 뭐 이것저것 다 뛰면 제가 알기로 한 6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평검사들이요? 네, 평검사들 이것저것 다 뛰면 한 600만 원 정도 받는데 좋은 기회가 온 거야, 평검사들. 옷 벗고 위에서 다 나가면 승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평검사들. 어? 선배님들 그렇게 검찰개혁 저항하실 거면 나가세요라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위에서 다 나가면 승진이야. 그쵸. 어? 왜 이렇게 멍청해? 어? 우리는 대한민국 평검사들의 진정한 어떤 응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이번에 그래 이게 모두가 윤석열 사단이 아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약간 윤석열 사단의 말만 이렇게 비춰주는데 침묵하는 많은 검사들이 있을 것이다. 어? 이제는 우리도 임은정 검사나 우리가 임은정이다. 우리가 박은정이다. 아, 네. 임은정, 박은정 검사 같이 네. 검사들이지만 검사가 반성해야 된다는 이 글이 사실 가장 검사들이 해야 될 지금 모습인데 좀 추미애를 지금 같이 싸울 입장이 아니라서 평검사들이 나서십시오. 절호의 기회입니다. 승진길이 열려 있어요. 우에서 다 나가봐. 어떻게 부장검사 갑자기 아직 연차가 안 됐는데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못해? 원래 드라마 보면은 간부랑 그냥 일개 검사랑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아내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드라마 같은 좀 개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검찰도 지네 마음대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차장검사 이거 다 없어야 돼요. 검찰 조직에 이런 계급 나눠놓은 적이 없어요. 모두가 검사고 검찰총장만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특별한 권력이어서 검찰 중에 그만두고 나갔다가 로펌 갔다 다시 들어오는 자들이 꽤 됩니다. 그게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윤석열도 나갔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왔어요. 국민들이 네. 쳐다볼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들락거리는 것 정도는 우리도 정보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무원 아니, 어느 공무원이 사표 쓰고 나갔다가 다시 그 그러니까.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더 높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평검사들이 어쩜 그럴지 몰라요. 개총수님 몰라서 그런데 나갔던 나쁜 놈들이 또 높은 직위 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떠들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도 우리가 좀 챙겨줘야 되지 그런 않을까. 그런 걸 후관예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관예우 말고 별 얘기가 다 있죠. 후관예우는 저기서 받는 거죠. 어디서 검사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아 국회 쪽에서 아. 그래서 주광덕이랑 곽상도가 아, 개인정보 후관예우. 비밀 그거 어디서 빼내겠어요. 그렇죠. 검찰 쪽에서 다 주. 지가 검찰 선배니까 지 후배들 분명히 검사장급 하고 다 나갔으면 지 후배들이 현직에 있으니까 비밀 자료들 거기서 다 빼는 거예요. 조민 씨 같은 생활기록부 주광덕이가 들고 흔들었잖아요. 네. 그거 다 불법 자료예요. 주광덕, 곽상도 얘네도 수사받아야 돼요. 이런 불법 검찰의 어떤 후관 예우 제대로 받은 거죠. 국회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없애야 된다. 그냥 모두가 검사예요. 뭐 지네끼리 무슨 그러니까 조폭이라고 이게 왜 말이 나오는 거냐면 다른 조직들은 뭐 계장이 있고 그 사람들은 네. 다 정해진 네. 계급에 의해서 승진을 하잖아요. 검사들은 사실 그게 없거든요. 검사 모두가 검사예요. 직계는. 그리고 검찰총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네가 나름 개업을 해서 내가 총장이니까 네가 차장해. 뭐 해. 부장해. 뭐 해. 지네끼리 그냥 회사를 다시 리모델링한 거예요. 진짜요? 검사들 직계 개편에는요. 모두가 검사고 검찰총장은 존재합니다. 1대1이네. 그렇죠. 총장 역할하는 검사일 뿐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거긴 또 간부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지네끼리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대우 한참 많다가 욕먹고 차관급 지위 있던 것들 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사라지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지네들끼리 만든 게 그 검사장. 그 검사장이 지네들끼리 차관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럼 검찰총장이 지네가 스스로들이 지위가 모시고 있는 사람을 장관급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네 직급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 밑에 있으니까 검찰총장은 사실 우리가 대우를 여태까지 이게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해줬지만 분명히 차관급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도 직급이 다 낮아져야 되거든요. 검찰총장이 저렇게 뻣뻣한 게 차관을 54명 거느리고 있어요. 어느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에서 차관 대부분 한 명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한두 명. 그렇죠. 54명의 차관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거의 법무부 장관 와봐야도 차관 한 명, 그래서 차관 보내고 막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머지 행정부 다 끌어모아도 그만큼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행정부 차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검찰에만 차관급이 54명이, 56명 정도 있다. 이런 것들도 검찰의 오래된 이 썩어 빠진 문화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며칠간은 굉장히 공격 당할 거예요. 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심판이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인용될 가능성에 대한 것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심판을 15일 이내야 할 수 있어요. 15일 이내, 2주 이내요? 네. 그래서 그만이... 지금 책임져라 막 지금 그러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걸어라 막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쟤네들이 본심이 있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혐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누가 봐도 검찰의 비위 혐의를 6개. 딱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 감찰, 네,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도 반박을 못하죠. 감찰조로는 법무부가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검찰이 하는 거는 추미애와 동반 사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그런 민주당의 수박들이죠. 국정에 부담이 되니까 윤석열도 물러나고 추미애도 물러나라. 네. 첫날 쭉 오선의 양비론을 펼치는 거죠. 검사 출신의 또 다른 의원이 얘기하면서 이상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상민도 갑자기. 검사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변호사를 갖고 있고 당내 오선이긴 하지만 유성을에서 당선될 때까지 그 지역에서 거의 소왕제처럼 지위를 받지 않으면 오선을 이어서 갈 수 없죠. 근데 사실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요번에 했던 말 자체가 둘 다 같이 떨어지는 게 국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할 때 어이가 없었고 조홍천 같은 경우는 공수처 만들고 윤석열 쳐내면 이게 개혁이 되는 거냐라고 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하루에 하나씩 나올 모양입니다. 잘 이름 적어둬서 다음에 공천 주지 말거나 배제시켜야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제 듣도 보도 못한 어디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했더라고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주 진영에 검찰개혁 촛불집회 때 시국 선언했던 교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민변도 준비한다 뭐 그런 얘기. 그래갖고 이 검찰에 판사 사찰을 부각시키면서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 진영의 원로들이 계세요. 함세웅 신부님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진검다리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화를 잡고 교수님들의 시국선언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원로분들이 70년간에 쌓여왔던 이 적폐들 이제는 끝이 보인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여론을 주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일단은 처음에 오늘 저녁 때나 좀 생각을 하려는데 바로 나네요. 저는 바로 나오면 바로 실천하면 되니까 일단 그 정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어떻게 뭐 하실 말씀을 좀 해주세요. 대법원이 제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확인해보고 진짜인지 알아보고가 아닙니다. 어저께 하루 만에 그러니까 감찰 내용에서 판사들 사찰했던 내용이 있고 어제 판사 사찰 문건을 직접 작성했던 당사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왔습니다. 나올 건 다 나온 겁니다. 그럼 대법원이 놓고 앉아서 이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던 도저히 인사할 수 없다라든가 뭔가 조치를 대법원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대법원 어서 외치십시오. 저는 최근에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몰락 말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거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나중에 막 임기 끝에는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단임제 한계로 그때는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그 모든 우리 역대 대통령들 스스로의 잘못도 있었지만 이 그 안에 항상 검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있었고 검찰이 자식이라든지 뭔가 측근의 비리를 마지막 임기 마지막에 꼭 부각시켜갖고 대통령의 그 말로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할을 한 집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검찰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앞으로 말로 끝이 좋게 되려면 이번에 이 검찰개혁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다르게 하면은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음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앞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 짓밟고 씹어도 되는 그런 식의 역할을 했었던 검찰이 이제 각성해야 되는 건데 현실은 놓고 앉아서 직무 정지, 직무 배제에 대해서 이거 억울하다 가처분 신청이나 내고 앉았고 여전히 끝까지 정말 치졸하게 몰고 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들 국민들이 나서서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정말 검찰이 제 역할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최성에만 제대로 수사했으면 정경심 재판 공판이 20몇 차까지 갔죠. 이거 정말 어이도 없을 만큼 오래 갔습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대학 입시 시스템을 흔든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상사인 법무장관을 어떻게든 쫓아내려 했었던 검찰총장의 잘못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이 국민들이 이걸 잘 알 수 있게 더 쉽고 더 재미있고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검찰이 참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누가 봐도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아무리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죠. 본인들 입장에서. 근데 그렇죠, 거기도. 제가 자기네 입장에서 네. 보면 근데 자성이라는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하면서 네. 수백만이 연인원 천만 명 이상이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과잉했다. 그리고 왜 최성인을 수사하지 않았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렇죠. 그렇죠. 한명숙 총리 사건도 지금 검찰이 증인을 조작했다라고 드러나고 있는데 네. 저는 검찰은 자성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검찰이 여태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너무 많은 어떤 권한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 많은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에 줄대 갖고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는 정치를 이용해서 본인들 누구도 검찰을 칼자루를 들이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건데 제가 보면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걸 본인들이 네. 깨우쳐야 돼요. 네. 검찰 스스로도 정말 반성해야 될 지난 조국 장관 압수수색 국면에서 전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총장의 보고받기도 전에 주광덕 손에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왔다. 검찰이 얼마나 콩가루로 운영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들에게 체계도 안 하고 자기의 후의를 위해서 그만두고 나갔을 때 대비해서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광덕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검찰들의 행태 위에가 제대로 된 두목이 없다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똘마니처럼 구는 거죠. 조직이 조직답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정말 좀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예.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논리가 아니라 저는 검찰을 응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과천 앞에다가 근조 보내놓으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들도 검찰에 당할 수 있어요.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칼날은. 지금이야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검찰을 지금 자칭, 보수라고 하시는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응원하는데 언제든지 당신들도 그 칼날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직전에 박근혜 친 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으셔야죠. 그리고 지금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 그렇죠? 수많은 근조화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근들, 그 끈들이 어떤 식으로 이 근조를 못 치우게 막아놨냐면 지금 과천 청사에서 서로 떠미르고 있어요. 과천에서 이거를 반드시 치워줘야 되는데 네. 얘네가 집회 물품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집회 물품으로 근조화환을 신고를 대모 전문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조화환을 집회 물품으로 신고를 했다 보니까 그 집회 물품을 그걸 치울 경우에는 집회 물품에 대한 뭐 재물손괴 이게 될 수가 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쓸어버렸는데, 이거는 과천이, 과천청사에서 환경 미화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과천에다가도 여러분들이 한 통화씩 전화를 하셔갖고, 과천시? 과천시? 저 뭐 하는 짓이냐? 어? 네네. 어? 지금 왜 저런 것들을 치우지 않냐? 의형 과천 나갔다. 거기 시장인 줄 아는데. 거기 전화해. 전화해. 빨리 해. 그걸 왜 그러냐면 통행. 몰랐어. 그걸로 신고. 통행에 굉장한 방해를 그쵸? 주거든요. 가봐야 되겠는데. 완전 쫙 깔려 있대요. 사진만 봤는데. 네. 그래서 걔네들이 누가 뭐 이거는 좀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일들이 점점 있다. 오늘부터 제가 여론을 보면요, 언론 제목들이 들불처럼 번지는 검찰 집단 행동. 야. 아직은 들불처럼 안 보여. 이런 윤석열 여당 윤석열 난타 직무배제 넘어 형사처벌 당연히 가야죠. 죄가 드러나면. 왜 검찰총장은 징계받고 그냥 옷 벗으면 끝이 아니죠. 분명한 죄가 드러나면 나가야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윤석열이가 사표를 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사표를 내는. 그렇죠. 대통령이 사인하기 전에 뭔가 그 분위기 파악을 해서. 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추미애 장관이 사표 수리를 안 하면 됩니다. 해주면 되죠, 절대로. 끝까지 가야죠.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추미애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표를 써도 지가 못 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 집행 소송을 하는 거예요. 왜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사표를 받으면 안 돼요. 사표는 사표대로 받아놓고. 계속 혐의를 수사해놔야지 검찰총장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기각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각이 되면은 해임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직무 정지했던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이건 꽤 지겹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온갖 자료들이 나올 것이고 그 내용 관련돼서 끝나면 보고가 나올 겁니다. 국민들 대상으로 브리핑했고 이 모든 시작을 추미애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로 정말 정말 잘못된 일 그중에 판사를 사찰하는 일을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질 것이고 그게 알려진 후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저쩌고 얘기가 나갈지 두고 봐야죠. 이건 정말로 어떻게 어떤 모양새 그만두냐의 문제만 나왔을 뿐입니다. 지금 여론을 보니까 참여연대나 대한변협 직무정지에 대한 비판적이다 라고 제가 좀 봤어요. 참여연대는 이랬대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딴 나라 살다 오신 양반인가 봐요. 이 양반들 참여한대. 꼭 국민들이 뭔가 큰 싸움을 하고 그 막바지 가면 이런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서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참여한대만큼 개국본이 빨리 시민단체로 커야죠. 저희가 더 커요. 더 커야지. 이거 진짜 망신스러워서. 언론이 참여연대 나를 주목해 줄 뿐이지 참여연대가 뭐 한다 그러면 한 100명 나오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죠. 아직은 지금 없나? 네, 나와가지고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었죠. 무엇보다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참여연대 이럴 건 뭐하러 얘기해요? 지금 참여연대 출신들 지금 나와서 뭐 하는지 보세요. 좋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김경률 이런 사람들 다 참여연대 출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참여연대는 조국 장관님 사태 때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지도 않고 나름 뒷짐지고 있던 단체예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잘못됐죠. 검찰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이 지경 만든 거예요. 검찰은 중립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여연대 자체의 저런 논평이 잘못됐죠. 검찰이 왜 독립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행정부의 수반인 검찰이 왜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까? 검찰은 중립적인 존재가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너무나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요약하는 거에 따라서는 참여연대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문 대통령이 직접 봉합해야 이따운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전혀 상관없다고 대통령의 결자 해제하랍니다. 말이 됩니까? 당신들은 당신 밑에 있었던 김경률이라고 했을 때 징계한다고 떠들고 내보내고 지금 어떻게 됐어? 니네 조직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 절대 실수하면 돼요. 사법부의 독립은 맞죠? 삼권 분립이니까. 네. 검찰의 독립은 검찰 지휘자들이 자기네들도 하나의 사법부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 독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검찰은 독립을 하면 안 되죠. 행정부의 소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중립이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